제가 이 내용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통일이 온다, 통일을 이룬다, 뭐 이런 여러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, 제가 생각하니까는 그 단어가 적합한 단어가 다른 게 적합하진 않아요.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. 그냥 두면은 절대로 통일이 안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갈 때, 그때 이제 통일이 오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제 책에다가 통일을 만든다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뭐 통일을 성취한다 이런다 이런 얘기 가지고 통일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이 공감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큰 이득을 얻게 된다. 그래서 쉽게 대박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, 그러면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. 통일을 만들어내지 않고 통일이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저런 걸 묻을 수가 없으니까, 그러니까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죠. 우리 이제 책의 후반부가 바로 그겁니다. 어떻게 하면 그러면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. 근데 아까 이재동 박사가 여러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결국은 북측에 사는 우리 동포들, 북측 주민들 내 마음이 어디로 결집돼 나가느냐, 이거에 따라서 이제 통일을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. 그냥 그대로 분단 상태로 가든 혹은 대결 상태에서 늘 죽이고 먹고 싸우면서 죽이고 하면서 이렇게 살든, 혹은 우리가 전부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남쪽에서는 남쪽에서대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시차가 제대로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이 말라서 가끔 이제 제가 물을 마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차가 좀 이렇게 되더라도 금방 적응이 되는데 요새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좀 물을 마시겠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은 북쪽에 있는 그 주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이제 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도를 제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아마 이제까지 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 내용에 나오는 바로 이 이외에 통일이 북측의 민심이 결과적으로는 결정한다 하는 말씀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날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시는 거를 언론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통일은 북한 주민의 손을 따라온다 이렇게 대통령이 그 구도를 잡고 계실 때는 해설이 나오더라고요. 아주 정말 전국을 찌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길밖에는 다른 게 없는데, 그러면은 만일 이 길이 통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로 확인을 하고 간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이제 그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